옛 연초 제도창 매각 과정에서 6억여 원의 뇌물을 챙긴 전직 청주시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전 청주시 간부 52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7억 원, 추징금 6억 6,0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또 청주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금품을 보관했을 뿐이라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와 시장 사이 협의나 위탁 관계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